원앤투. 땅볼. 2루. 1루까지 아웃입니다. 홍보 삼진입니다. 최영우를 상대로 센터선 모두 승리를 가져간 브랜드 마델입니다. 세 번째 타석에는 슬라이더 3개를 던지면서 직구나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꿔버린 거잖아요. 네. 한산 뒤에 따라 붙는데 잘 갖다 맞췄습니다. 트와이스 뒤로 반장 따라갑니다. 현재 두런포 강승호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르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포르 또 3타로 이어지는 강승호 선수예요. 3월 26일 K리그전 이후에 시즌 2호 홈런. 어제의 아쉬움을 오늘의 3타석에서 시원하게 그야말로 시원하게 털어버립니다. 현재 드롭볼. 강승호 선수 하면 그 하나를 잠재하는 뭔가 멋있는 그 하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스포르를 잠재하는 그런 스타트 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강승호 다시 갑니다. 트와이스 턴지 하고 높게 탐장 밖으로 멀티 홈런데이 강승호 몇 시즌 2호 그리고 3호 홈런을 외야 탐장 밖으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의 흐름을 강승호 선수가 다 매듭을 짓네요. 네. 에게 쐐기를 박는 오늘 솔로 홈런까지 홈런 중에 승차점 경기를 펼치는 주장배였어요. 김승호 선수입니다. 브랜드 마델 선수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즌 브랜드 선수 벌써 2승째로 올립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리 소감 먼저 잠시로 홈에 함께해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Second win already and it's your first win this year with the fans here. A war for the win. Just excited to go out there and put together a good game. It's a tough team across from us right there. So to be able to go out and, you know, go as long as I could and try and put zeros up for as long as I could, it's great. And, you know, the offense obviously came through tonight. It was great, this all-around team win.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경기하는 것 자체도 흥분됐는데 그래서 최대한 긴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거에 되게 기쁘고 특히 또 상대 팀이 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오늘 공격적으로도 되게 잘한 것 같아서 팀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6이닝의 무실점, 그리고 6개 탈삼진, 특히나 5회, 6회에는 세 타자를 다 아웃시키면서 경기를 이끌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즌엔 18경기에 11승을 올렸는데 이번 시즌 브랜든의 목표는 어떤 정도인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이닝 without runs. Especially 5th, 6th inning, 1-3 innings. And last year in 18 games, you won 11 games. So what's your objective this? For me, I don't really try and look at, you know, personal stats. As long as we can go out and get a team win every time I'm out there, that's what I'm striving for. So my job is just to keep the team in the game as long as I can, and we were able to do that tonight. 네, 제가 개인적인 목표는 따로 없고 제가 던질 때마다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고 그리고 제가 최대한 많이 던질 수 있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브랜든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올 때 팬 여러분들이 이제 환호성이 점점 더 커질 텐데 오늘 잠실 야구장에 가득 전좌석 매진이거든요. 우리 두산베어스 야구 팬분들이 잠실 야구장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팬분들께 감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from now on, when you go up the mound, fans gonna be louder and louder, and also today the the seats were all sold, so word for the fans that will feel. Just thank you. You know, as a pitcher, as a player, we definitely feel the energy that you bring. We love playing in front of a sold-out stadium. So let's keep it going. We'll be out here all the time, giving our best effort. So hopefully you'll do the same. We can have a great year. 네, 일단 선수로서 그리고 투수로서 매진된 구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매우 기쁜 일이고.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팬 여러분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올해 굉장히 즐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잠실 야구장의 팬분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 한번 들어볼래요, 브랜든? Yes, please. Yes, fans 여러분, 브랜든 위아 스크림! 포토 타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토 타임, 브랜든 포토 스마일. 첫 타석에서 투더포, 네 번째 타석에서 솔로포 홈런 두 방을 터뜨린 강승호 선수입니다. 경기 소감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두 방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기분 좋았고요. 또 연패를 끊는데 보탬이 돼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일단 첫 타석의 투런포가 팬분들께 아주 시원한 홈런이었는데 네 번째 타석에서 또 솔로포를 정말 큰 안타를 들면서 보냈어요. 개인적인 소감은 어땠어요? 사실 결과가 좋아서 기분 좋았지만 그래도 팀이 이긴 게 더 기분 좋기 때문에 팀 승리에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타격이 지금 더 상승세인 느낌인데 어때요? 제가 항상 이제 시즌 후반에 좀 감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올해는 좀 시즌 초반부터 좀 잘 끌어올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캠프 준비를 하고 또 시범 경기 준비를 열심히 했더니 지금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시즌 아마 두산에서 내야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고 타석에서도 큰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강승호 선수가 생각하는 두산 베어스 이번 시즌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을까요? 저희 선수들은 지금 우승 말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앞에 지금 그분에 올라져 있는 어린 친구들부터 정말 두산 베어스의 많은 팬분들이 강승호 선수의 이 말을 가슴에 또 담고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께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운데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게임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은 승리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호 선수의 이번 시즌 잠실 첫 번째 인터뷰였고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습니다. 포토타임 마지막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선수의 포토 앞에 카메라를 바라보고 팬 여러분, 강승호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허스플라이 함께해 준 철웅이와 벨 그리고 혜지, 희정, 치어리더 감사드리고요. 아나운서 유채근이었습니다.